흔히들 이렇게 녹는다고 하거든요. 이제 표현을 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, 만졌을 때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고, 이렇게 손으로 밀면은 이렇게 쭉 밀립니다. 그러면 뭐 한번, 뭐몇번못 입고 버리게 되기 때문에,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더블탭스 커넬 자켓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, 제가 리뷰하면서 항상 그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, 최근에는 이제 뭐 신발 위주로 리뷰를 많이 한것 같고, 앞으로 틈틈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신발 리뷰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뭐 의류나 액세서리류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. 진짜로 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뭐, 구독자분들 중에 발매 예정인 제품들 미리 좀 리뷰를 할수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예전 리뷰 때도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저는 이제 뭐 제가 직접 신어보거나 입어보거나 사용해보지 않은 제품은 리뷰를 할 예정이 없습니다. 앞으로도 좀 죄송스럽게도 할 예정이 없고, 조금 늦더라도 남들보다 리뷰가 좀 늦더라도 직접 사용해보고, 신어보고, 입어보고 한 제품들만 리뷰를 할 거니까요. 그리고 간혹 이제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뭐 앞으로 나올 예정이다, 이런 제품들이 나올 예정이다, 뭐 그런 정도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, 발매 예정인 제품을 사진만 갖다 놓고서 뭐 이거는 이럴 것 같다, 저럴 것 같다, 거기 그런 리뷰는 안할 거니까요.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뭐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일본의 더블탭스 제품이고요. 20년 FW, 이번에 나온 제품입니다. 뭐 흔히들 이제 뭐 바시티 자켓 또는 야구 점퍼라고 하는 스타일인데, 자크가 사용되지 않았고 똑딱이 단추가 사용된 전형적인 바시티 자켓 형태의 옷이고요. 일단 소재는 울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소매하고 밑단, 그리고 카라 부분은 인조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.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티 나지는 않는데, 그래도 옷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티는 납니다. 그러니까 인조 가죽인 건 티는 나고, 요즘에 이제 천연 가죽을 쓰지 않는 추세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일반적인 더블탭스보다 좀 저렴하고요, 제품보다. 보통의 이제 바시티 자켓은 얇은 안감이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안감이 이제 누빔 형태로 되어 있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바시티 자켓보다는 안감이 좀더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누빔 형태가 아닙니다. 누빔 형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보시는 것처럼 누빔이 안 들어간 일반적인 안감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소매 부분에도 패딩이 들어가 있고, 이 소매는 디자인,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누빔 형태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정면에 그 오른쪽에는 자수로 된 로고가 있고, 왼편과 이제 뒷면에는 역시 인조 가죽으로 된 패치가 있습니다. 이런 제품들이 이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, 울은 둘째 치고라도 이렇게 인조 가죽 들어간 제품들은 드라이 잘못 맡기면은 흔히들 이렇게 녹는다고 하거든요. 이제 표현을 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, 만졌을 때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고, 이렇게 손으로 밀면은 이렇게 쭉 밀립니다. 그러면 뭐한 번, 뭐몇번못 입고 버리게 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좀 어려운 제품인 거는 맞습니다. 드라이 같은 거 맡길 때, 그러니까 이거는 인조가죽 제품이니까 똑바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,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도 못 받을 겁니다. 드라이 같은 거 맡기실 때 분명히 기재하는 거 보시고 확인까지 하셔야 될 겁니다. 사이즈는 제가 입은 게 XL 사이즈인데, 한국 사이즈로 이제 105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큰 105, 뭐그 정도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이즈가 S, M, L, XL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는데, L이 100, XL이 105, 뭐그 정도,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바시티 자켓이 이렇게 밀착되게 입는 게 아니니까요. 약간 부한 느낌이니까 그 점까지 감안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다르게 보셔야 될 겁니다. 저는 이 바시티 자켓 그 원래 입는 스타일대로, 약간 부한 스타일대로 사이즈를 말씀을 드린 거고, 시측이 그 더블탭스에서 공개한 게 있으니까요. 그거는 제가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그제 리뷰 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,
체크하고 뭐 디테일한 부분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요. 그거 보시고서 뭐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뭐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제가 올려놓은 제품들 중에서 만약에 구매하실, 개인 거래 하실 제품들이 있으면은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거래하시면은 그 웬만한 그 허접한 가품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구분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